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그리고 극중 우영우가 입고 나온 옷부터 시작해 가방, 헤드폰, 액세서리 심지어 우영우 촬영지는 그야말로 전 세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시장의 세계 인기 순위 및 평점을 다루는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 TV 및 유명인 콘텐츠에 대한 평점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점 리뷰 사이트인 IMDb는 우영우를 10점 만점 중에 9.6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점수를 매겼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각종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 세계인들의 여행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래는 볼 때는 신기하지만 그저 그뿐입니다. 일부러 고래를 보러 가기 위해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이미 짜인 여행 계획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래는 이제 신비의 대상이고 일부러 고래를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시청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3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7월 다섯째 주 시청시간이 자체 최고 기록인 6,563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의 정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공개된 우영우는 방영 첫 주에는 1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인 7월 둘째 주부터 1위에 올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스페인 드라마 알바에 잠시 밀리긴 했지만 다시 1위를 되찾으며 우영우 드라마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마지막 회는 단체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9시 서울 용산 CGV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지막 회 단체 관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에게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한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들의 무대 인사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우영우를 사랑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선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영우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 관광청들이 현재 고래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 관광청들은 3일 혹등고래와 범고래 등 경이로운 고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관광지를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래. 고래를 사랑하는 우영우의 모습에 빠져든 우영우 마니아들 역시 덩달아 고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 고래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 동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우영우의 고래 사랑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뻗치게 된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해외 관광청들이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우영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이런 한국의 콘텐츠를 악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그 나라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공식적으로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우영우는 불법 유통이 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일 중국 최대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는 우영우를 검색하면 DVD와 영상 파일 등이 하나로 고작 1,0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는 고화질, 중국어 자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영우는 공식적으로 DVD가 발매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는 우영우를 이용해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다운 및 제작된 우영우 영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 때처럼 말이죠. 심지어 타오바오에는 극중 우영우의 의상과 소품 등을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도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자들은 드라마 속 박은빈의 모습을 캡처한 다음 상품 설명란에 우영우 스타일, 박은빈 착용 등의 수식어를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뿐 아니라 중국 내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에서도 이런 현상은 만연하다고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을 비롯해 배우의 초상권까지 모든 것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곳에서는 우영우가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또 어떤 고약한 놈들은 이런 사랑스러운 우영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사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든 국제사회가 그 나라를 질타하고 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에 좋든 싫든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우영우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우영우 드라마는 재미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고래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요. 이것도 우영우 드라마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고래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고래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단으로 포획하는 경우가 있죠. 우영우 드라마는 단순한 재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영우의 한마디, 우영우가 하는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한 번 더 곱씹어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생에 이런 드라마는 우영우가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저는 높게 사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는 항상 뭔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시청률이 뒷받침돼준다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좋아요. 이번에도 역시 중국은 한국의 인기에 무단 탑승한 거야. 정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이 한국을 도울 리가 없잖아.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납득도 안 돼.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저는 얼마 전 우영우 돌고래 키링을 구입했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회사에 갔을 때 직원 모두가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우영우를 시청했다는 거죠. 키링을 어디서 구입한 건지 모두 알려줬어요. 한두 사람씩 돌고래 키링을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영향력입니다. 물론 고래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래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본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뭔가를 지키려면 그만한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 선뜻 내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해야만 한다. 승리호,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이번에 우영우까지 1년 동안 한국이 내놓은 대단한 퀄리티의 드라마가 도대체 몇 편입니까? 정말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국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